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학위를 몇개 따신 거예요? 학위는 처음에 석사 따고 박사학위 받고 동시에 저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사학위를 또 받은 거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3개를 따신 거죠? 그렇죠. 직장인들이 이제 보통 자기 개발이든지 아니면 자기 승진 이런 관련해서 뭐 MBA라든지 대학원에 가잖아요. 예. 직장인에게 맞는 학위 취득법 같은 노하우 같은 거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직장인 다니는 사람들이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저도 엄격결에 사실은 일본에 유학 가려고 하다가 막혀가지고 이제 저기 그대로 가게 된, 고려대학교로 가게 됐는데요. 하면서 느낀 게 학교를 잘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교니까 같이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자기 수준보다 좀 낮춰서 가는 게 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조교수부터 해가지고 정교수를 목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학위는 빨리 따는 게그 최고인 것 같아요. 무조건 빨리 따야 되고 조금 학교 수준이 좀 낮더라도 무조건 단기에 4년, 5년 만에 따는 게첫 번째 같고 두 번째는 지도교수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교수를 잘못 만나면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저기 직장인 학생에 대해서는 조금만 좀 유학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사람 만나면 진짜 못 버티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학교를 잘 선택하고 지도교수를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걸 어떤 분들은 뭐 8년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보통 빨리 받으면 3년에 3년에 주는 학교는 잘 없어요. 보통 한 4년 빨리 주면 4, 5년이고 아니면 보통 10년이 기한이에요. 10년까지 못 받으면 자격이 없어지는데 8년, 9년, 10년째 받는 사람도 많아요. 직장인들 중에서. 근데 노릇한 거죠. 수료만 해놓고 논문을 안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도교수한테 약간 협박을 하는 거죠. 지금 1년 안에 못 받으면 자격이 없어지는데 교수님 어떻게 하실 건가. 그래서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한테는 하여튼 빨리 받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테마예요. 주제. 그걸 보통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거나 중간에 바꾸면 진짜 힘듭니다. 바꾸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인 중에도 한 2년간 하다가 테마가 안 맞다 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7년 만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진짜 중요하고 그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학을 하는 게 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가 그 어떤 걸 할지 결정할 때그 테마를 정할 때는 보통 내가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직장인들한테는 약간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석사 때 했던 논문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무난하고요. 석사 때 썼던 테마가 그거 아니고 직장에 있는 자기 업무가 테마 같으면 조금은 좀 준비를 하고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지도교수하고 사전에 접촉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논문을 쓰고 싶은데 좀 지도를 해줄 수 있는지 사전에 물어보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전에 물어보고 네. 그 지도교수를 잘 만나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하셨잖아요. 중요하죠. 그럼 내가 그럼 대학원을 아직 입학할지 안 할지 이 대학 지원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도교수님이 나에게 잘 맞는지 한번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먼저 지도교수하고 얘기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그게 맞는데 아니면 동시에 학교하고 지도교수하고 하는데 둘 중에 지도교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우선이고 지도교수가 지도를 해주고 또 이분이 좀 이상한 걸 바란다거나 애먹이지 않는 거나 그걸 한번 사전에 알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시는 분이면. 근데 자기 모교 같으면 알 거고 다른 학교도 거기 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학생이거나 아니면 학교에 보면 그 조교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그 소문이 있잖아요. 그쵸, 또 그쵸. 어떤 사이트도 그런 걸 봤어요. 그 평가에 하는 그쵸. 그걸 통해서 반드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눈물 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네요. 내가 뭐 대학원 가기로 결심했다고 하면은 좀내 주제랑 잘 맞는 교수님들을 먼저 메일을 보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한번 뭐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먼저 사전에 메일로 접촉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그 학교에 지원하고 이런 건가요?
만나서 해야죠. 아, 만나서? 예. 저 고베대학교 상학과 가려고 그렇게 네. 했었어요. 네. 저 직장생활 하면서. 네. 그래서 어떤 교수한테 보냈는데, 네. 보니까 중국 사람 같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조금 유하지 않을까 해서 네. 보냈는데, 아, 이게 꽝이었어요. 이분이 한 달간 답변을 안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어서 한국분이 네.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그분한테 네. 어떤 교수한테 보낸 답변을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네. 한번 그분한테 빨리 답변을 주든지 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그래도 안 주더라고요. 네. 그분 한국인 교수분이 네. 그 사람 말고 평판이 좋은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줘가지고 네. 그분한테 그런 어플라이 했어요. 네. 내가 관심 있고 교수님 네. 테마도 저하고 약간 유사해서 네. 지도를 받고 싶다 했더니 네. 당일날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네. 가려고 하는데 그 중국계 네. 그분이 네. 어떻게 알았는지 그 교수한테 가가지고 네. 저에 대해서 아주 나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걸레 같은 놈이라고. 네네네. 저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네. 당신을 접촉했다고. 네. 황당무계한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한국, 그, 일본 교수님이 네. 내가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학교, 학교계에서는 이렇게 그 꼬이면 안 그쵸, 되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 고베대 유학을 접었어요. 아. 접고 이제 고대로 네. 진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교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사전에 어플라이를 하고 그 네. 지도교수님이 쓴 테마가 네. 제가 쓰려고 하는 거하고 유사하거나 지도를 해줄 만한 분을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당이 되면 네.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학교를 선정하고 이런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뭐 일일이 쓰시면 안 되네요, 이게. 아, 힘들죠. 아. 같은 한 학교에 그렇게 여러 네. 교수를 접촉하면 네. 진짜 걸레 취급받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제 학위를 많이 따셨잖아요. 그 학위 취득이 작가님한테 이제 어떤 의미가 되었나요?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약간은 네. 책 쓰기도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네. 약간은 정리한다는 한 단계를 좀 정리한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어머니가 참 고생만 하시다가 일찍 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야, 저 고대에서 마지막 이제 그 프롤로그 같이 감사하고 쓰면서 네. 눈물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네. 좀 또 발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의 한 가장 좀 성숙 단계 성숙을 했다 네. 한 가정을 좀 정리한다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 표현하면 학위가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뭘 할 수 있는 자격증이지 네. 이걸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지 그 자체가 그쵸, 그쵸. 뭘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지만 자신감도 있었지만 야, 한 인생이 좀 성숙했다 그거는 저 가슴 속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컸어요. 약간 이제 내가 석사에 따면은 인생을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예. 느낌의 정리를 해주는 느낌이었군요. 예. 근데 석사는 네. 지금 학위, 박사학위 받고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네, 네. 이 영국이나 이런 데가 네. 그렇게 높게 대우를 안 해줘요. 일본 아, 석사학위를? 예. 아, 예. 박사 과정생도 그러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게 네.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식사도 잘 안 하는 문화가 있대요. 한국과는 달라요. 한국은 술도 먹잖아요. 네. 그런데 박사 과정생도 그 멍멍꾼으로 불러요. 나이가 들어도 이게 학생인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박사 과정을 수료해도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학위를 받으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 이제 연구자로 가는 거예요. 아. 혼자서 이제 할 수 있는 네.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박사 학위를 받고 안 받고 하고는 이게 격차가 큰데. 네. 석사는 조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게 네.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가능하면 석사 논문은 인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검증이 아직 안 됐다 네. 하는 그냥 진짜 학생이다 이제 막 배워가는 그런 거라서 네. 아마 박사 과정도 그렇지만 박사학위를 받고 안 받고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크네요. 예. 제가 이제 그 잠깐 7일간 가장 놀라웠던 게 스펙이라는 거를 입사 전에 쌓는 게 아니고 입사 후에 쌓아야 된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지금도 지금 저 젊은 세대에 전환한 건 모르지만 주로 네. 토플, 뭐 그쵸. 토익 점수, 네. IT 점수 이거지만 네. 사실 그게 해가 들어와서 네. 기능적인 것은 쓰겠지만 사실 토익 점수 높다고 영어 회화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잘하는 친구도 있다고 하지만 네. 그렇죠? 실제 점수는 낮더라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직장에 들어와 보면 어떤 필요한 자리에는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게 맞춰가지고 하면 되고, 네. 또, 이제 40대 중후반부터는 네. 잘, 직장에서도 사용하고,
퇴직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 네. 사실 들어가 봐야 되고 자기 취향이라든지 재능이 뭐가 있는지 네. 그걸 경험하면서 하는 게 더 효용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네. 또 회사에서 필요한 걸 하는 게 맞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따는 거는 물론 전문직은 약간 예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네, 네, 네. 그거 아니면 굳이 직장 들어오기 전에 네. 너무 많은 스펙을 쌓거나 자격증을 딸라고 이것저것 수집하듯이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입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하고 네. 입사하고 나서 필요한 스펙이 다른 거네요. 다르죠. 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입사 후에 사실은 더 스펙을 쌓도록 노력을 해야지만 내가 직장에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건데 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들어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지만 막상 이제 취직하고 취업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스펙에서 안 쌓는 이런 걸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아, 작가님은 입사 후에 어떤 스펙들을 쌓으셨나요? 현재는 뭐 박사학위를 받았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네. 세종사이버대학교는 네. 약간은 좀 생각을 하고 갔는데요. 네. 한국어학과는 그냥 다 쉬울 줄 알았는데, 네. 이제 한국어하고 네. 한국, 의학하고도 다른 거예요. 의학하고 네, 네. 뭐 문법론도 있고 아, 그 세계 들어가 보니까 네. 되게 많더라고요. 학교를 네. 졸업하면 한국어 교사 2급을 준대요. 네. 그리고 또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을 받을 수 있고 오, 네, 네. 그래서 그걸 받으면 뭐 퇴직 후에 그걸 가지고 국제협력단을 통해서 해외 나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네. 한국어 요새 인기 있잖아요. 네, 그죠 인기죠.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또 저는 사회적 기업을 네. 사실은 재난안전도 있지만 한국어로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국내에 있는 다문화 가족이 한 200만 명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그 중에는 저기 해외에 있는 여자분하고 한국에 있는 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해요. 특히 언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태어난 애는 학교에 잘 적응 못하고 온 여자분도 한국어가 부족하니까 좀 무시당하고 다른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렇죠.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여기 졸업하는 분들이 몇백 명이 돼요. 그리고 세종사이버대학교 말고도 네. 다른 사이버대학교 다 있어요. 네. 이분들하고 지역마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분들을 지원해주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네. 어느 정도 보조도 받고 하는 부분도 되고 또 해외에 있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제 스스로가 한국말을 하지만 자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필요하죠. 그래서 한 2년 투자해가지고 그 학사 편입을 해서 네.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참 상당히 유익하고 네. 그 좋은 스펙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 학위를 받았고 네. 또 책을 지금 썼지만 책을 썼는데 네. 이건 로망이었는데 사실은 엉겹결에 쓴 거예요. 네. 뭘 써야 될지 몰랐는데 네. 갑자기 회사 네. 경험한 거 써보라고 해서 네. 경험한 거 뭐 공부도 하고 뭐 사내 벤처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출장 다니면서 그쵸. 다양한 경험도 하고 네. 이런 거 가지고 쓰면 어떨까 해서 쓰게 됐는데 네. 계기가 된 게 회사 50대 초반 때 회사에서 퇴직 이후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하루짜리였는데 그때 부산에서 컨설팅사 대표와 한 말이 있더라고요. 네. 나가가지고 또 퇴직하고 꼭 같이 해야 되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네. 첫째는 박사학위를 받으세요. 네. 어디서든 좋으니까 받으라. 네. 어느 학교든 네. 받고 그 다음에 책을 써라. 책. 그 다음 세 번째는 강의를 하라 하더라고요. 강의. 예. 네. 그게 같이 해준 사람이 오면 자기 부산에 있는 컨설팅사인데 네. 오면 자기가 그 연봉 1억 보장해 주겠다. 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네. 어떤 대기업에 뭐 임원 출신 뭐 부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에 뭐 그 저 이사나 뭐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오고 하는데 세 가지 물어보면 다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 했더니 네. 나는 대기업에 전문까지 했다 하는데 그거 필요 없고요. 그 세 가지 중에 뭐 세 가지 갖춘 게 있으면 오세요.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있으면 이제 컨설팅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네. 그게 단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학위도 받았고 네. 이제 책 하나 써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강의는 실제 해보진 않았지만 기회 닿으면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쓴 거죠. 그 이제 네. 예, 퇴직 후에 그 스펙은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사 2급하고 네. 다문화
가족 전문가, 네. 아버나 사회 전문가 이거 네. 받은 건데 이거는 쓸지는 모르지만 네. 혹시 된다고 하면 이것도 사회적 기업 네. 이게 현 재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학생이에요. 저기 세종 사이버대 그때 네. 동문회 때 네. 졸업 여행을 한번 제주도를 갔었는데 보니까 네. 다 무슨 경찰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교사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봉사활동이든 아니면 해외에 있는 한국어를 그 배우고 싶어하는 네. 사람들하고 연결해주면 되게 쏠쏠할 수 있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기회가 닿으면 네. 그렇게 한번 써볼까 해요. 아, 이제 박사학위하고 책 쓰기까지 하셨으니까 강의 조만간 하시면은 네. 이제 연봉 1억 보장 받으시겠네요. 그 맞아요. 네. 그만 찾아가셔서 연봉을 네. 달라고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